여러분은 예쁘면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에코한 가방이 있다면 사용해 보실 건가요? 2007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닐백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에코백의 첫 등장. 아임나라 플라스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에코백이 발매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점차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에코백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4학년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에코백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옷에 대한 관심도 많고 디자인과라 그런지 디자인도 좀 우선시 보는 편이고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지갑 사정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가격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백이 어원부터가 환경을 위해 탄생한 가방이라는 점은 염두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거를 그런 환경적인 의미보다는 수집하는 목적으로 컬렉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게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점차 에코백은 환경적 측면보다는 패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위하는 진짜 에코백은 없는 걸까요? I'm a plastic bag. 에코백이 등장한 지 정확히 10년 뒤인 2017년. 예쁘면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버려지는 페페토병으로 가방을 제작한 리사이클 브랜드 플리츠마마가 등장했습니다. 리사이클이란 플리츠마마가 제안하는 새로운 소비 개념으로 재활용과 새활용을 넘어 나로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뜻합니다. 리사이클 브랜드 플리츠마마는 욕시크 비에코라는 슬로건 아래 세련되고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쁜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쁜 가방이 페페트병 16개로 만들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국내에서 수거하고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페페트병 16개. 이것을 작은 플레이크 칩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원사를 뽑아내어 색을 입히게 되면 와우! 형형색색의 예쁜 가방을 만들어냅니다. 매장에 방문하여 본 결과 100% 페페트병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재질이 튼튼하고 견고하면서도 기존의 에코백과 달리 예쁘고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형형색색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의 가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에코한 백 한번 착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쁘면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에코한 백, 플리츠마마.